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재판에도 지금 드리우고 있다. 이제 국정농단 게이트의 중요한 게 이제 각종 재판들인데 이 재판장에 최순실 씨의 개입이 지금 그 그림자가 보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후견인이었던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 판사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의 일치길 바라겠습니다. 우연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공정성에 크로스체크된 거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담당 판사의 장인이라는 분이 임정평 씨인데 이분이 과연 누구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보시면 좀 설명을 주시죠. 독일 예. 그 임정평 그 판사 이 담당 판사가 이제 이영훈 부장 판사고요. 그렇죠. 그분의 장인이 임정평 씨인데 임정평 씨가 1970년 중반경에 그러니까 75년경입니다. 45년경에 정수정학회 이사였답니다. 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독일에 굉장히 능해서 이분이 보면 아마 나중에 이제 최순실이 80년 초반에 독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보면 이제 독일 쪽의 지인들하고 연결을 해주었는데 여기 잠깐 이제 가게들 한번 보시죠. 네. 이 가게들 보시면 이제 유경수 여사의 이제 언니가 유긴순. 네. 이제 장녀. 장녀고. 그리고 이제 오빠죠. 오빠 유긴수 씨 의원하시던 분이고. 예, 예. 근데 이 셋째 딸 유예수 씨. 유예수 씨가 봤을 때 유경수 여사하고 처음에 시집 가서 같이 살았어요. 네, 네, 네. 뒷바라지를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근해 근형 날 때 다 뒷바라지 했던 그 동생인데. 네, 네. 이제 이 남편이 조태호. 이분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정수장학회 당시에 이사장이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연을 통해서 임정평 씨가 이미 70년 중후반에 네. 최태민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네. 그 조태호. 그러다 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것이 아닌가. 네. 자, 오늘자 뭐 신문에 전화 인터뷰 내용이 실렸는데 임정평 단국대 법대 명예교수가 최태민 씨의 비서관이 누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데 소개해 줄 만한 분이 있냐 이렇게 물어서 당시 독일에서 가장 활동적이던 이 윤 씨를 추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최태민 씨와의 연관성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농단 게이트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최태민, 최순실, 정수장학회, 그렇죠. 데이비드 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임정평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거에 관여돼 있어요. 뭐 직간접으로 얼마나 관여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태민 씨하고 뭐 점심을 먹었다.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었던 아까 조태호 씨의 소개로 해서 근데 점심만 먹었는데 어떻게 최순실 씨가 독일 가는데 소개를 시켜줄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독일의 집사가 데이비드 윤인데 네네. 데이비드 윤 씨의 부친을 또 소개시켜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수장학회 이사까지 지냈다고 한다면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면 최순실 씨 일가와 친한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오해를 받을 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분의 사유가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관련이 없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 의혹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아니면 뇌물에 관한 재판은 박 전 대통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정성 시비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지금 담당 판사가 알았다고 하면 재판을 회피하는 게 맞고요. 네네.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판사를 그 어떤 재판에서 회피를 시키려고 하면 제척시키려면 제척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제척 사유에는 법적으로 해당은 되지 않아요. 네. 아, 해당이 안 돼요? 예, 예, 예. 지금 뭐 왜냐면 제척 사유는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기가 담당한 사건의 피해자랄지 아니면 이전에 뭐 거기에 사실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랄지 그런데 그런 요건에 해당이 안 됐지만 담당 재판장 판사 자체가 요새 기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네. 않으면 재판에서 굉장히 서로의 공방이 오갈 텐데 거기서 만약에 어느 한 편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이게 되면 공정성 시비가 헌재 못지않게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 네, 짧게 말씀드리면 예. 이게 내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재판부 배당은 전자
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임의로 뭐 누구에게 할 수는 없다. 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전제 추첨을 통해서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인연이 있더라. 공교롭게도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영훈 판사가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영훈 판사 본인의 장인인 임정평 명예교수가 최태민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다. 그리고 임정평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후에 최준실 후견인이 아니었다. 이제 이런 또 해명을 냈고 한번 만난 적 있다. 뭐 만난 사실까지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점심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최준실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 자, 이제 오비일학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오비일학인데 처음에 보면 이주영 부회장 같은 게 첫 번째 그 좀 재판부가 조희연 부장판사로 됐었어요. 네네. 아시겠습니다만 조희연 부장판사 같은 게 처음에 특검이 처음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한 사람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것을 다시 뽑아서 이번에 이영훈 부장판사를 갖다가 배당이 됐는데 네네. 저런 얘기 나오면 물론 이영훈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그 장인 어른, 그것도 전혀 몰랐는 사실인데 네. 어쩌란 말이냐. 내가 그렇다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사람들 눈이라는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자 이영훈 부장판사가 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갖고 이거 저 이재용 무죄다 땅 때리는 순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그거 저 장인이 뭐 힘썼는 모양이구나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거든. 수가 있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본인 스스로가 보면 누가 뭐 회피나 재촉하지 않더라도 뭐랄까 입장을 갖다 바꾸는 게 재판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서 소장님. 네, 다른 재판도 아니고 특히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적 뇌물 문제와 관련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관련된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담당하는 이용훈 판사가 언론에다가 언론 보도 이전에 우리 임정평 그러니까 장인이 그 최태민 일과 최순실 일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와, 장모 김장자 씨와 최순 씨의 관계를 부를 때 언론 보도 나기 전에는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너무 판박인데 문제는 본인이 무관하다고 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알아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부 회피 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정 만약에 이용훈 판사가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검찰 측에서 제가 볼 때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살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적인 문제 김광삼 변호사도 말씀해 주셨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것, 또 이게 오비일학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점 의혹이 없이 가야 이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납득과 승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관련자들이 신중하게 이 문제에 더 접근하시고 처신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